과거 5.16 혁명재판소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60여 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1960년에 당시 40대였던 피고인은 반공 임시특별법 등 이른바 2대 악법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부산지검은 재심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의 발언이나 전단 내용으로는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해당 피고인은 2001년 숨졌습니다.